여기 지금 마문제가 있어요. 마문제가 있으니까 마문제를 가지고 구별하면 안 되시고요. 만드는 법, 만드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기에 아름다운 게 좁고 길게 똑같은 걸 두 장을 만들어 주세요. 두 장을 만든 다음에 얘를 중심선을 그어주면 좋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딱 만들 때 딱 중심을 맞춰주고 요게 1차도록 두 장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얘는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는 끝부분은 스카치 테이프로 몇 번 감싸주세요. 그 이유는 끝부분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끝부분이 무거워지면 얘가 회전 관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질량이 큰 놈은 한번 움직이면 잘 멈추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끝부분이 무거우면, 한번 돌면 그 회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성질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을, 역시 얘는 이제 회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끝부분을 무겁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이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인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 이 부분을 뒤로 가게. 이 부분이 뒤로 가게 접어주세요. 접는데 확 접으면 안 됩니다. 확 접으면 안 되고 약간만 틀어지게. 그러니까 접은 듯, 아는 듯. 접었나, 아닌가, 그 정도로 표정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얘를 보면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3개짜리고 이건 4개짜리인데 보시면 가장자리가 굵지요. 중간은 가볍고 가장자리는 좁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전 과정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준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보시면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번지는 법. 지금 우리가 만든 부메랑은 전부 오른손잡이용이에요. 왼손잡이용은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른손잡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던질 때는 스냅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워서 던져야 되고 회전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던지는데 딱 세워서 정면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해서 회전이 잘 되게 스냅을 줘서 그리고 스냅을 줘서 밀어주시면 돼요. 돌리면 다. 이거 굉장히 쉬우니까 누구나 다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실험은 부메랑의 원리를 몇 가지 실험을 연계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게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필름통 돌리기를 통해서 속도의 합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은 팽이 돌리기를 통해서 회전운동의 안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동전이 돌아오는 현상,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서 회전하는 물체가 기울어졌을 때, 즉 회전력을 받았을 때 크게 돌아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부메랑 만들기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메랑이 돌아오는 원리를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실험에서는 주의할 점은 없고요. 이게 학생들과 같이 하는 활동이니까 그 활동 자체보다는 매 단계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점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